어렸을 때는 뭐 토하는 형태도 있고 설사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또 안 먹는 거식증처럼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중년 이후가 되면 대개는 이제 먹는 그냥 폭식증으로 많이 온다 그래요. 모두가 이제 떠난다 이런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.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이제 음식으로 푸는 거고요. 실제로 이 40대 이상 중년 여성 5천 명에게 물어봤더니 네. 섭식장애를 한 번 이상 경험을 했다고 해요. 중년이 돼서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그걸 어떻게 풀 데가 없으니까 먹다가 식욕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다가 막 먹으니까 살찌는데 이게 또 너무 우울해서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고리가 끊기지 않는 맞아. 것 같아요. 바로 이럴 때 되게 너무...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늘 그러신 건 아니지만 폭식을 경험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. 저 완전 있어요 진짜. 이 폭식증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렙틴 호르몬은요 먹기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나야 나와요. 근데 폭식을 하게 되면 렙틴이 나올 새도 없이 그냥 다 먹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아까 우리 계속 그 왠지 버릇없는 가이 렙틴, 렙틴 네. 이 녀석을 계속 나오게 하면 이제 억제되겠네요.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. 그래서 렙틴이 식욕도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도 증가시키니까 그럼 렙틴 주사를 놓거나 렙틴을 약. 그렇지 약의 형태로 좋겠다. 효과가 없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왜요? 렙틴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렙틴이 굉장히 높아요. 검사를 해보면. 네?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식욕을 억제하려고 몸에서 계속 렙틴을 내보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저항성이 생겨. 그러니까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렙틴인 거죠.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렙틴을 보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오작동되는구나. 그러니까 사실 렙틴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렙틴이 나와도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비만이기 때문에. 비만이기 때문에 또 식욕이 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정말 얄미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시작할 때 아, 내일부터 이제 저 안 먹고 운동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알코올이라든지 뭐 또 마약 또 저희들이 처방하는 향정신성 약물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. 어디 이게 이제 이 중독 회로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있는데 네네. 바로 음식과 관련된 중독 회로도 여기가 같이 작동을 해요.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폭식 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뇌에 좀 더 나가온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상인과 폭식증이 있는 사람의 그 뇌 영상 찍은 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. 위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정상인의 뇌고요. 옆에 BN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폭식증 환자의 뇌인데 그냥 딱 봐도 다르잖아요. 네, 너무 달라요. 정상인에서는 이제 뇌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돼 이게 사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. 오른쪽에 이제 이 폭식증 환자의 뇌를 보면은 굉장히 좀 활성도가 떨어져 있죠.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인지나 사고 같은 거를 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절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